스프링트루랑 보타니스트 활용한 여름철 홈칵테일 클래스 오신 수많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간략히 설명드릴 게 꼬인트루라는 술인데 프랑스 오렌지 리큐르 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트리플색 리큐르들을 양산시킨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브랜드이기도 해요. 요거가 너무 맛있어서 다른 브랜드들에서 트리플색 리큐르들을 한 150가지 정도? 150여 브랜드가 따라서 만들기도 했는데 저는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 다시다 같은 존재예요. 모든 칵테일에 포인트루가 살짝만 들어가도 진짜 마법의 묘약처럼 맛이 확 살아나고 향미와 풍미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마법의 묘약 같은 리큐르이기도 합니다. 치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뭐 보통 소다수 우리 이렇게 탄산이 있는 물을 뭐 이렇게 딸 때 피즈라는 여기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들어갈 재료는 포인트로 그리고 피즈한 소다수 그리고 약간의 라임 주스만 들어가면 됩니다.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칵테일인데 굉장히 유명한 클래식 칵테일 중에 하나예요.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주인공인 캐리가 굉장히 즐겨 먹던 칵테일이었던 되게 그 세련된 미국 여성들의 약간 칵테일? 약간 그런 느낌의 칵테일이고요. 또 재료를 먼저 보면은 꼬인트루 20ml 그리고 프레쉬 라임 주스 20ml 그리고 보드카 40ml 그리고 크랜베리 주스 다음은 이제 마가리타라는 칵테일인데 이것 또한 굉장히 유명한 클래식 칵테일 중에 하나예요. 되게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칵테일 중에 하나인데 이 칵테일을 만든 사람이 예전에 뭐 마가리타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뭐 예전에 뭐 총기 오발 사고로 본인이 여자친구를 싸 죽인 거야. 그래서 그 슬픔을 못 이겨서 그녀를 너무 그리워하다가 마가리타라는 칵테일을 만들어줬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우선 데킬라 베이스의 칵테일이고요. 데킬라, 포인트로, 그리고 라임 주스, 그리고 소금 이렇게 딱 네 가지가 들어가는 칵테일이에요. 보타니스트라는 사전적 의미 알고 계신가요? 식물 전문가 뭐 이런 뜻이잖아요. 라벨에 보시면은 보타니스트라고 써있고 이 숫자로 22라고 써있습니다. 진이라는 술을 만들 때 보통 8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브랜드나 다 똑같이 쓰는 뭐 초근 목피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9가지를 제외하고 22가지의 아일라 지방에 식물 허브가 더 들어가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라벨에다가도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고요. 첫 브랜드 개시할 때는 두 명이서 손수 그 식물을 따러 다녔다라고 해요. 22가지를 채취를 하려고. 그래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보타니스트 뭐 22라는 걸 라벨에 기재를 해놓기도 하고요. 최초의 아일라 지방의 드라이징이라는 거. 이번에는 보타니스트 베이스 칵테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닉인데 아일라 지방의 진이기 때문에 아일레이 진토닉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두 번째로 만들어 볼 칵테일은 화이트 레이디라는 칵테일인데 꼬냑 베이스의 사이드 칵테일에서 기주만 바뀐 거예요. 기주인 보타니스트 진을 조금 살짝 넣어볼게요. 그리고 포인트루를 20ml, 레몬 주스를
120ml 정도. 컬러감은 아까 마가리타랑 좀 많이 비슷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 피즈라는 칵테일을 만들어 볼 건데 첫 번째로는 기주가 될 보타니스트 진을 넣어 보겠습니다. 라임 레몬 30ml씩 뭐 설탕을 넣으셔도 되시고 시럽으로. 다음 재료가 생크림, 계란 흰자,